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많이 많이 반가워요. 여기 보세요. 오늘 어제 볼리보고 올라오면서 잠깐 들려갖고 이 장미호버 하나하고 스파트 필름 이두 아이 또 급하게 데리고 왔답니다. 장미호버는 제가 며칠 전부터 사러 가니까 없더라고요. 근데 옆에 사장님이 하나 구해다 주더라고요. 여기 아시는 사장님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오전에 내 서너 시간 동안 이 흙장난, 이 물장난부터 이 흙을 메틀어야 돼요. 이거는 수족관에 그 구피 어항에를 이제 나눴어, 여주과에서. 뿌리도 하얘 깨끗하고, 얘는 수족관이 맞는 것 같은데, 다른 아이는 까만 뿌리는 좀 찝찝하더라고요, 애들이. 구피하고 크는 모습이. 그래서 제가, 급하게 이걸 일단 또, 지금 앞에 가져온 애들 또 스파트필름 전부 다 수족관 어항에 꼽아두었거든요. 지금 현재는 새순도 이래 나면서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요거는 수족관에 넣어둘까 해서 깨끗이 흙을 털고 있답니다. 최대한 흙을 깨끗이 털었어. 또 씻었어. 그래서 해야 이게 안 썩는데요, 물에 들어가도. 안 그러면은 이게 흙이 어중간히 붙어 있으면은 이게 더 지저분하고 이상해요. 그 어항에는 특히도 깨끗해야 되겠죠. 다음에 용량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, 어항 속이니까 이 용량제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조금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오전 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흙 들고 또 씻고, 그리고 장미여보는 제가 한두 아이를 홀 보냈어요, 옛날에 키우다가. 그래서 또 향도 좋고 예뻤어. 제가 한번 키워보고 싶었어. 그래갖고 어제 일단은 저기 한 포트만 데리고 왔어요. 해가지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외목대로 키우고 예쁘더라고, 건강하고. 선배님들 따라 잘은 못하겠지만은,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, 또 장미호버도 데리고 오고. 얘는 이 스파트필름은 하얀 꽃이 있죠. 이 꽃대는 좀 시들어가는 것 같아서, 또 일단 어항에 넣을 거니까 잘라줬습니다. 싹둑 잘랐어요. 그래서 또, 오전에 시간을 너무 이 반려식물과 멍 때리면서 세월 너무 빠르죠. 시간 너무 잘 흘러가요. 벌써 10월하고도 또 며칠 남은 11월이겠죠. 이런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, 사는 게. 삶이 다 삶이 아닌 것 같아.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식물과 보면서 시간을 낚는답니다. 이 뿌리가 이상하죠, 좀. 이렇게 오서러져요. 완전 상토에서 큰 아이인데 보니까 원래 이렇게 키우는가 봐요. 근데 저는 상토를 조금만 썼고 마사하고 섞어 놨는데, 배양을 그렇게 놨는데. 다 부스러지고 이렇게 툭툭 하니까 다 떨어졌어요. 그래갖고 일일이 대충 뿌리 정리하고 흙 털고 새벽에 다시 키워볼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답니다. 향은 좋죠. 기분이 좋아지는. 근데 이게 또 다육이과인데 물도 많이 주면 안 되고 내나 햇빛도 봐야 되고 통풍 한풍이들 한기. 그쵸. 예쁘게 한번 또 키워볼까 해서 재시도를 해본답니다.
바쁘요, 바쁘. 하는 거 없이 맨날. 일단은 세월은 너무 잘 보내고 있답니다. 식물 가습하고, 요새는 수족관에 또 구피들 가두는 맨날, 이래, 한 번씩 물멍이를 해야 되나요? 수족관 보고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은,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씩 있는 거 있죠, 저는. 그래요. 예. 그래서 이렇게, 예, 재활용 화분에 다 심어주었답니다. 예쁘죠? 또, 예쁘게 키워봐야 되겠죠. 다음에 잘 자라나는 모습 한번 올려야 될 건데, 그렇죠? 튼실이 잘 한번 키워봐야 되겠죠. 지금 한 세 번째 시도인데, 무엇이 문제인지. 근데 겨울에는 또 조금 힘들다 하더라고, 되게 추울 때는. 이렇게 해서 또 장미허브 부자가 됐답니다. 한 포트 가지고 엄청 부자 됐어요. 외목대로도 한번 키워보고, 자, 또 풍성하게 또 옹기종기 많은 아이도 한번 키워보고, 그래갖고 제가 또 이리 행복함을 느끼면서 이제 또 식구를 많이 늘리고 예쁘게 건강하게 키워보려고 한번 또 노력 한번 해볼게요. 그래가 예쁘게 잘 자라나는 모습 한번 다음에 또 올려봐야죠. 기대가 됩니다. 속고장난하는 거 그렇죠. 이렇게 예쁘죠. 부자가 됐답니다. 오늘 날씨는 꿀꿀해요. 네, 다른 데는 비가 오는가? 비는 안 오는데 뭔가 흐릿하고 처지는 날씨예요. 근데 오늘 장미어부하고 예, 씻으면서 또 시간을 너무 빨리 행복하게 보냈답니다. 육체는 조금 힘들어도 이럴 때는 시간 너무 잘 가고 행복하죠. 그래도 아이는 어항에 심어주고 턱 던지놓고 얘는 이렇게 공기 잘 통하는데 또 두었답니다. 부자죠? 완전 허브 부자 되었어요, 또. 우리 집에 이 수경식물 한번 보세요. 싱고니움, 야자수, 오로라, 스킨답신스. 스킨답신스에 있는 둥근 어항에는 아마 물고기 한두 마리 이어줄 거 했어요. 그리고 이게는 작은 아이들 맨날 이래 뿌리는 아이들이고, 그리고 여기는 연화죽 있죠, 대나무가 여기 대죽 하고 이렇게 수경식물에 이게 스파트필름 보세요. 잘 크고 있죠. 얘도 스파트필름 수족관에서 잘 크고 있어요. 수족관이 총 4개인데 다 스파트필름 하나하나씩 4개 다 이래 꽂아두었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붕어마름도 얼마 전에 산 거.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수초. 마츠모라 해야 되나, 붕어마름요. 이렇게 싱그럽죠. 이래 초록이들 꽂아두니까. 그래서 우리 배부른 구피가 아직 소식이 없네요. 배 불러서 두 마리요. 부화통에 넣어주는데. 여기에 다른 수족관. 오늘 요거 시트 연거 하나, 둘. 이렇게 오늘 완성했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완성했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히 계세요.